그랬더니 쿠리아라씨가 이렇게 말해. 아, 난 뭐 제 뜬금없는 생각이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케치지가 좀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쿠리아씨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우케치씨, 이 집 전 주인이 아내와 아이가 한 명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럼 부모님은 2층 침실에서 잔다, 아이는 아이 방에서 잔다 라고 하면 1층에 있는 침실은 누구를 위한 침실이죠? 자, 이게 2층의 면적이에요. 아이와 부모님 방이 있어요. 이 가족은 세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1층에 보면 또 어떤 침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어? 왜 이 침실이 왜 또 1층에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뭐 손님이 오면 그냥 손님 게스트룸을 해가지고 뭐 숙박하게 해주거나 뭐 잠깐 재워주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케치 제시가 그렇게 말하죠. 손님이 놀러오면 여기다가 좀 잘 수 있게 게스트룸 같은 거 아닐까요? 라고 해. 그러니까 쿠리아라 씨도 뭐 그런 거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스트룸이 있는 걸 보면 이 집에는 손님이 꽤나 자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부의 방, 그리고 창문이 없는 아이의 방,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방, 욕실, 거기에다가 비밀의 통로,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하나의 스토리가 보이긴 하는데. 스토리요? 아, 그냥 제 혼자 망상입니다. 이제 상상이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일단 집에 살았다는 부부와 자녀 한 명. 이 부부는 어떤 목적 때문에 아이를 방에 감금시켜 놓는다. 그리고 부부는 자주 손님을 초대한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임원 아니면 중소기업 사장같이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 거실에서 잡담을 하고 밥을 먹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자, 여기 거실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층의 모습입니다. 자, 다이닝룸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죠. 자, 그럼 손님을 초대했으면 여기에서 누군가와 뭐 저녁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누군가에게 술을 자꾸 권해요. 그러면 그 손님이 막 술을 먹겠죠. 그럼 어떻게 술이 어린 손님이 이렇게 있으면 아,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세요. 저희 게스트룸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편하게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손님을 주무시고 가시라고 말을 하겠지. 자, 그러면서 아, 그런데 좀 찝찝하시죠? 편하게 씻고 주무세요. 바로 욕실이 여기 있답니다. 라면서 2층 욕실로 안내를 합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이 욕실로 안내하고 손님은 당연히 씻고 자는 게 좋으니까 씻으러 욕실로 향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엄마는 아이에게 무언가의 사인을 보내요. 그럼 아이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손님 있는 욕실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서 그 손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벌거벗은 몸에 맨몸, 거기다가 취기가 돌고 뭔가 공격을 받았어. 자, 몽롱해진 손님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이는 몇 번이나 뒤에서 그 손님을 향해 무슨 행동을 할 거예요. 자, 결국에 집에 놀러온 손님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져서 숨이 천천히 끊어진다. 자, 그것을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겁니다. 무사히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뭔가를
보고하고 처리한 거예요. 쿠리아라 씨는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있잖아요. 그냥 되게 매우 일반적인 민가로 보이기는 해요. 밖에서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집은 민가로 가장한 암살자의 작업 환경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우케츠 씨가 너무 놀라는 거죠. 암살자의 집이라고요? 킬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암살자의 집으로 너무나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은.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반 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킬러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자, 샤워실에 보면은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욕실이 또 있는데 여기에도 다 땡땡 갇혀 있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 자, 그러면서 이 쿠리아라 씨가 이렇게 말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내 망상인데요. 이건 추리소설에서 읽었는데, 욕실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기 너무나도 완벽한 환경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도 그럴게 욕실에 누군가가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는 창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갇혀있는 거예요. 그 이 부부들은 아마 이런 목적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었고 창문이 없는 욕실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 부부들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아이를 이용해서 이 욕실에서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해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추리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그러니까 아이를 꽁꽁 감금시켜놓고 어떤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이 아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 망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비밀 통로를 숨기기 위해서 둔 선반 이야기 말인데요. 근데 그 아이 방에 또 다른 선반이 하나가 더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아이의 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보면은 여기가 선반이 있어요. 여기 선반.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선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 방에. 자,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네모나게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자, 이 보라색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와 1층과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의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자, 그래서 쿠리아 씨가 이런 추리를 해요. 혹시 선반이 두 개면 그 또 다른 선반 밑에도 뭔가 통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간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 1층엔 창고가 있어요. 라고 한 거지. 창고. 자, 1층에는요, 여러분들, 차고와 창고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욕실에서 손님이 쓰러졌다, 죽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그대로 욕실에 죽어 있겠죠? 자, 그럼 아이는 욕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밀 통로를 통과하죠. 비밀 통로를 통과해서 어디를 가냐? 바로 1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선반에 가려져 있는 창고로 향하는 겁니다. 이 창고에 뭘 가져갔을까요? 자, 시체가 지금 욕실에 있어요. 시체를 두고 혼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죠. 자, 그럼 이 창고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바로 이 차고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고에도 당연히 창문은 없어요. 시체에 있는 욕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 하지만 욕실에서 부부방으로 가는 곳엔 창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외부에 보이지 않고 처리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이 공간을 통해서 비밀 창고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 이 공간이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이 분이, 쿠리하라 씨가 보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40cm에서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인의 몸은 들어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욕실에서 죽은 사람의 사체를 토막을 냅니다. 아주 작게 말이죠.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아주 잘게. 욕실이니까 어때? 피가 튀겨도 물로 씻어내면 끝이잖아.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토막난 사체를 들고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그 사체를 운반하는 거죠. 그 토막난 사체를 아이에게 주는 거야, 부모님이. 그럼 이 아이는 이 토막난 사체를 하나하나씩 들고 몇 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방을 통과해서 또 다른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체는 욕실에서 1층에 있는 저 창고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해? 바로 이 창고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차고로 갑니다. 차고엔 뭐가 있지? 차가 있죠. 이 차고에는 창문이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둘씩 옮겨놓은 그 토막난 사체들을 바로 차고에 있는 차 트렁크에 넣고 그대로 운전해서 나가서 뭐 산속에 뿌리거나 뭐 바다에 뿌리거나 뭐 그렇게 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쿠리아라 씨의 추리였어요. 자, 그런데 우키치 씨가 여기서 뭔가 또 이상함을 느껴요. 아까 뭐였어, 여러분? 이 동네는 여기랑 가까운데 자연경관이 너무 좋다 그랬어요. 자연환경이 너무 잘 돼 있다. 뭐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그래서 우키치 씨가 맞아요. 그 동네에 굉장히 자연이 많다고 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인 거죠. 쿠리아라 씨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모두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아이 방에 창문이 있나요? 창문이 없어요. 욕실에 창문이 있나요? 창문 없죠. 차고에 창문이 있나요? 창문 없죠.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창문이 없는 곳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외부에 전혀 들키지 않고 살인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었다고 쳐도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외부에서 사람을 보이고 외부에서 사람이 우리 방을 보게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커튼을 다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바로 그 부분이에요. 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사실 여러분들 이 집에는요, 창문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왔는데요. 창문이 굉장히 많은 집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1층과 2층. 더군다나 이 부엌에는 창문이 3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집에는 창문이 없는 집이 아니어요. 자, 쿠리아라 씨는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커튼을 다 치고 항상 살고 있다? 저 집은 대체 뭐 하는 집이길래 자기 커튼도 한 번도 안 치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보이기 싫은 게 있을 때 커튼을 치거나 문을 닫잖아요. 살인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집안에 있는 커튼을 다 열어놓고 이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 집 봐요. 라는 식으로 커튼을 항상 다 열어놓고 있었다면 그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면대로 보세요. 이 집은 유난히 창문이 많습니다. 부엌만 해도 세 곳이나 창문이 있죠. 마치 여길 봐 라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심리 트릭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뭐 이른바 까모밀라주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아까 시체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키치 씨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이의 방이에요. 자, 그럼 이 우키치 씨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욕실을 그냥 아이 방 옆쪽으로 옮기고 창고랑 바로 연결되게 하면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시체를 처리하게 말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통로를 몇 번이나 통과해서 운반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쿨리아라 씨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그냥 욕실 바로 밑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로 통과했다가 여기로 통과했다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쿨리아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보시면 봐 보세요. 1층이에요. 집이 북쪽이랑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뭐 계단 있고 테이블 있고 부엌 있고 침실 있고 여기 현관 있고 여기 홀이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봐봐. 북쪽 서쪽인데 여기에 바깥에가 뭐냐면 바로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맨션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서 보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일본 집들 보이시죠? 제가 가끔씩 야외 방송할 때 일본 집들이 도로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잖아. 그럼 차로 막 운전하고.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이 집 욕실은 안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다 밖에가 보이니까. 다 사방이 도로니까. 자, 현관과 주차장 방향을 감안할 때 이 집은 주변이 북쪽과 서쪽이 바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욕실은 좀 안쪽에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원래 먹이를 안쪽에 몰아넣고 사냥을 하는 게 사냥꾼의 심리로서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먹잇감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을수록 궁지에 몰수록 이 사냥하는 맛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유키츠 씨는 이렇게 말해요. 혹시 탐정 아니세요? 아니요. 야, 이 모든 건 그냥 저의 망상입니다. 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뭐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 죄송합니다. 괜히 이상한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찝찝한 이야기를 들은 우케치 씨는 어떤 사람한테, 자기 지인한테 이 집이 어떻냐, 약간 조금 설계가 좀 조금 뭔가 자연 경관도 너무 좋고 여기도 가깝고 그런데 뭔가 신경 쓰이는 설계도 부분이 있어갖고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쿠리아라 씨랑 대화한 이 모든 내용을 말해주기에는 조금 뭔가 좀 껄끄럽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저 근데 쿠리아라 씨. 네. 혹시 쿠리아라 씨라면 이 집 사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쿠리아라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리 헨 나이에 ですね. そうするとどうでしょうか? この家は買わない方がいいですか? まあ、間取りだけでは何とも言えませんが、私だったら買わないですね. 나라면 절대 이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계사예요.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야나오카라는 그 이 집을 상담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야나오카 씨 오랜만입니다. 아, 사실 조금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설계사분이랑 통화를 좀 했거든요. 아,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랬더니 야나오카 씨가 뭐라는 줄 알아? 아! 아,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아, 사실은 우키츠 씨한테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직접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実はあの家、結局買うのやめたんです。え？どうして？まあ、ウケスさんもご存知だとは思いますけど、あんなことがあったらね。あんなこと？あれ、今朝のニュース見てないですか？なんか、あの家の近くの雑木林でバラバラ死体が見つかったとかで、それで人づてに聞いたんですけど、被害者があの家に泊まったことがあるとかないとかで、まあ関係ないと思いますけど、なんか気持ち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で今日断ってきたんです。ところで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ど、あの家の前の持ち主って今どこに住んでるかとかわかりますか？この前不動産屋に聞いたんですけどね、売買の契約が終わった途端に連絡が取れなくなっちゃったらしいんですよ。そうですか。자이거는이영상은요실제로그분들이통화하는거를제가이렇게잘라가지고다이렇게번역을해서가지고온겁니다어혹시제일번어의심하시는분은안계시겠죠이집근처에서토막시체가발견됐는데주민들이말하기를저집에서살잖아저집에서그사람이살았다이렇게발견된거야하면서사람들이하는인근주민의이야기를귀에듣게된거야근데이사람은너무집컨디션도좋아가지고뭐살찌게상관없다라고생각했는데야솔직히누가이집에가겠냐물론소문이니까확실하진않지만그죽은사람이그집에있을수도있겠다고하는데그집에가는사람이어디있겠어그래서결국이사람이이야나오카라는분이이집사는거를취소를하고캔슬을하고구입하는걸그만뒀다고합니다자그래서이우케츠씨가아사실나랑은이집이랑아무관계도없지그냥잊어버리자라고하면서너무찝찝해서그집안의설계도를다찢어가지고그냥쓰레기통에버렸다고합니다자사실그래요이거는우리의모두의망상이에요이게진짜실제로이런일이있었는지없었는지는아무도몰라요하지만그모든퍼즐조각이너무딱딱떨어지는것도이상하고그리고왜그런이상한집의설계가되어있었고부엌에는왜그런쓰지도않는그런빈공간이있고아이방은왜가운데막혔고창문도하나도없고아이방을가려면문을세개나통과해야되고욕실에도창문이없고그리고부부는침실너무사이가좋아보이는데뭐샤워실이나그런뭐거기뭐문뚫려있고문도없고너무이상해그렇지않아요사이가좋은부부였는데아이는감금시킨다커튼은닫혀놨는데창문이유독없는방들이많고설계도를겹쳐봤을때그방이뭔가딱떨어지게다이어맞아그리고결국에는그자연경관이좋은이집근처에서도막시체가발견되었다그리고그집주인그전집에살고있던그집을만든그남자와는연락이투절되었다토막시체가발견되고그사람이집을팔았고아그사람이집을팔고토막시체가발견되었고그남자와그집주인과는연락이되지않는다왜일까요제영상중에서도그런영상들이많습니다일본집이거는꼭알고들어가라일본발코니뭐이런일본연예인분들이직접겪은이야기들이나이런공포괴담들도많이있으니까혹시일본집에대해서궁금하신분들은그영상을찾아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제가조만간 K스키 채널에올릴제가이제이사가려고막알아봤던그런부동산영상같은것들도조만간 K스키 채널에업로드될겁니다뭐일본집이이렇게생겼고근데여러분들이아시겠지만제가가본그제가집을진짜많이갔었는데그모든집에는샤워실이두개나있는집은없었어요제가방세개짜리뭐네개짜리를봤지만그렇게방이세개네개있는집이코다테라고독채집도봤지만샤워실이두개있는집은단한번도보지못했어요제가10년동안일본에살면서아니면뭐굉장히뭐재벌들이사는뭐그런집이라면뭐방이뭐욕실이두개가있거나뭐그럴수는있겠지만글쎄요
제가 봐도 이 집은 너무나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이사 가실 때 집이 너무 좋다, 여기서 너무 가깝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쉽사리 집에 들어갔다간 금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부동산에 가셔서 이 집에 사고가 났었는지 이거를 밝히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지코부킹이라고 해가지고 사고가 난 누군가가 자살을 했거나 살인사건이 났거나 뭔가 방화사건이 있었거나 뭔가 범죄사건에 연루됐던가 이런 게 있는 집이라면 꼭 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집은 야징이라고 하거든요. 일본에선 월세인데 너무 싸요. 그래서 다음에는 일본 어떤 유명한 사람 중에 꼭 그렇게 뭔가 범죄 사건이 있거나 귀신이 나온다는 집에만 가는 또 그런 사람이 책도 냈거든요. 다음에는 그 사람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볼까요? 그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셔서 깜빡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힘나는 댓글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긴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혹시 자기네 집엔 이상한 공간